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하여서 만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패턴의 말씀의 흐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말씀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은 삶 속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 순종 없는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바로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 6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만나는 일괄적인 패턴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성되어지시고 그 생성된 믿음이 순종의 믿음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허락하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7절에서 강조되어지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네 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훈, 믿음의 삶, 와중에서도 반드시 건지시고, 과거에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취했던 삶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를 놀랍도록 다윗의 혈통에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의 자리에까지 높이시는 즉 기생 라합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첫 번째 강조되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또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여리고 성 전투의 분주함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또한번 강조되어지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받쳐지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 너는 바쳐도 되고 나는 안 바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치고 너는 안 바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하나님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동일하게 동질성을 갖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11조?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신앙의 표현 행위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11조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쫓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점에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예수님을 올무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그림이 무엇이냐? 예, 당시에 저들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의 수상이 동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11조의 규례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전시대와 신약의 전시대에도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은 구별된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우리가 보는 것, 누리고 누리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1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의 표현이 바로 그런데 여기 있어서 완전히 구별되게 우리의 신앙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요청되어지고 있는데, 19절 말씀이죠.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할까요? 왜 이것을 구분하여? 여기에는 변질되지 않는 특징이 있지. 여러분, 우리는 금장을 만드는 이의 수공을 통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도 만들고 때는 이렇게도 만들고 다양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시 본질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곡간에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럴 때 이렇게 고백하고 저럴 때 저렇게 고백하고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엉뚱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모습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구분하여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뭐예요? 11조가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의 표현.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내 생명에 있어서 뿌리요 방향이요 나침반이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불되어짐을 인정하는 자들은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그 신앙이 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그러면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받침의 의미, 받침의 의미, 여러분 분명하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침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여기 이 가나안 땅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샘과 함과 야렛, 즉 둘째 아들인 함이 아라라산에 배가 딱 걸치고 그 이후에 배로부터 나와서 포도 농사를 하되 풍성한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집을 내고 이 포도주에 만취하여서 노아가 대낮에 벌거벗고 부끄럽게 이렇게 잠을 취할 때에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 취함을 깨고 이 사건을 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여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첫 관문인 성입니다. 남동불락의 성입니다. 이 속에 사는 가나안의 백성들, 총체적으로 그들은 저주받은 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어댔던 질서를 무너뜨렸던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떠들었던 그 함의 후손들이 머무는 땅이 저주의 사람들이 그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즉 누구냐? 비록 아버지 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만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아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내기까지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천 년 전에 여리고 성은 이미 여리고 성 내에 작은 도시, 작은 행정도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고고학 그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도시화가 되어져 있던 이 여리고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대표적인 여리고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은 죄악의 관용함은 정말 그렇게 죄의 타락 속에서도 그렇게 악함을 극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교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머물렀던 기생 나합일지라 그는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싹트고 자라서 하나님을 삼천하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되어졌던 메시지를 아하,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인정하며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구약의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구속사적인 관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목하면서 묵상하면서 창가에 두 정탐꾼과 약속했던 굵은 줄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보호를 받고 위대한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이야기는 똑같이 이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나합이 들었던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을 것이고,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강팍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가장 가까운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런 강팍함 속에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들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리고성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멸절시키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쳤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죄악이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여리고 성에 머무는 이들과 혹여 이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되어질 때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과 타락함이 그들에게 전이 되어질까? 아예 구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친다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리 앞서 끊어놓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근데 이 모든 칼로 멸절당한 여리고 성의 모든 생명의 존재, 심지어 곳간에 담겨진 모든 곡식들 또한 불로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심판은 불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 기회를 기회로 받아서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주목되어질 때도 그를 거부하고 그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밀어낸다면 끝내 불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회이지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것을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신앙의 표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생활의 패턴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도,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물질 또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말씀도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니, 저는 오늘 여기 이 11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여리고 정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향하여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진 모든 물질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어떤 습관도, 우리의 사상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사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온 땅에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